예, 이번 시간은 JS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자이고요. 이 JavaScript에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식을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끼리 예를 들면 객체는 그대로 객체로 전송한다거나 배열은 배열 그대로 다른 시스템에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데이터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는 아니면 person을 person이라는 변수에다가 사람의 키를 의미하는 height 174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잡, 프로그래머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것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객체를 만든 겁니다. 즉,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끝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값과 값 사이는 콤마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값의 이름과 값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텍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이것을 height와 잡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배열을 정의한다. 그러면 자, egoing k8805 소리 알기 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고 값과 값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것은 뭐가 되나요? 배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자바스크립트의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언어는 서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든 객체를 PHP나 JSP나 이런 언어들과 같이 연동할 때 배열이나 객체 상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편한 건데요. 그게 왜 불편한지는 뒤에서 예제를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체는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규칙을 쓰자. 배열은 이러한 규칙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규칙, 약속, 또 표준이 바로 JSON 풀어서는 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라는 겁니다. 자, 이 JSON은 여러분이 이 서버 쪽의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쪽의 애플리케이션, 즉 JavaScript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유용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개념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 JSON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JSON이 왜 필요하고 JSON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